안녕하세요. 18번 같은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강성훈입니다. 나름 18번 애창곡이 다들 있잖아요.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오늘같이 눈 오고 분위기가 딱 있으면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나요. 우리 내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답. 네, 노래는 안 하는 걸로. 여러분의 18번은 어떤 곡인가요? 오늘 곱창 전골 전에 주문해 놓고 남겨놓은 곱창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넣고 야채 듬뿍 넣고 오다가 순대 한 팩 사와서 넣고 끓여봤습니다.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. 좋다. 제가 배추 진짜 좋아하는데 배추가 딱 알맞게 익었어요. 너무 좋다. 물결에는 너무 안 추웠어요. 그리고 눈도 별로 안 왔어요. 제 손에 꽃필 정도로 눈이 온 것 같은데 또 눈이 오려나요? 내년에 오겠죠.
또 눈이 내리네요. 맛있다. 아, 너무 좋다. 술 한잔 생각 간절한데, 요새 술을 또 너무 많이 마시기도 했고, 좀 이따가 나가봐야 되니까 술은 자제할게요. 아,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. 한번 해봐야겠다. 아, 눈이 다 들어가네, 이거 어떡하냐. 빨리 먹고 들어가야겠다. 눈이 너무 많이 날리는데요? 자연은 정말 경이로운 것 같아요. 뜨끈하니 좋다.
오늘도 덕분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. 빨리 설거지하고 또 오늘 일부러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 더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그 노래도 있다.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잠기 힘든 지난 추억이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너를 생각나게 하는데 어두운 미로 속을 헤매던 과거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이유 몰랐지만 너에게 모두 주고 싶어 너를 위하여 마지막 그 하나까지 아 사랑했어요 그때 심은아 씨를 사랑했습니다. 진심으로. 네.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어요. 그때. 너무 경이로웠어. 아, 죄송합니다.